있는데요. 예. 여기. 어, 선생님 보호한테. 아니, 네,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.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저 소문..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네.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도 오셨나요?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,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어,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어,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그때 안철수는 그 방황해서 힘들었고요. 해군 대위일 때는 서로 떨어져 살아서 힘들었고, 안랩 경영인일 때는 과로로 이제 몸이 상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요. 이제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변화 때문에 좀 힘듭니다. 그래서 마라토너 안철수가 제일 좋습니다. 서리 아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, 자기는 대한민국의 안철수입니다. 항상. 화이팅 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왜 라이브 방송 안 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요.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생각 중입니다. 또 어떤 분은 뭐 지지율 내려가니까 이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, 원래 새해부터 준비됐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심상정을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분들,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, 그리고 심상정한테 좀 저 뭐라고 야단치고 싶은 분들까지 다 목요일에 만나서 말씀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심요일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아마 주 4일째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.